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시작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부하면 어느 정도 를 공부에 합격합니까가 이제 가장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건 뭐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제 기술사가 있는데 면제를 받고 1차에서 3과목만 하고 2차 시험 면제 받고 3차 면접 시험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1차에서 세 과목을 다 하는 게 유리합니까? 등등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서 그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사인데요. 이제 지도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험을 이제 주관을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지만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물론 기능사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기사부터 하자고요. 여기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사 이렇게 했으면 기사 했으면 어떤 기사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가 있고요. 물론 과거에는 이 기사를 1급 했었고 산업기사를 2급 했었는데 뭐 1, 2급이 뭐 마치 뭐 사람 등급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제 명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사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시험에 이제 기사, 지도사, 기술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자격증이 뭐 우위고 뭐 우세하고 열세하냐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최고고 안 최고냐 뭐 그런 얘기는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면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이제 다 그렇진 않은데요. 대부분의 기술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이 제일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주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부 시험은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기술사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제일 많죠. 고용노동부 주관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도사는 순수하게 이것은 다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이고요. 그다음에 기사산업기사도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 주관하고 시행은 물론 인력관리공단에서 하죠. 하는데 이제 그러면 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왜 지도사? 지도사는 그 생겨난 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다닌다. 국세청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부 면제받고 은퇴하신 다음에 세무사를 합니다. 세무사. 그다음에 법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법원. 법원에 다니시는 물론 이제 여기에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제받고 법무사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무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있으면 물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뭐 기술사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과는 어드밴티지가 뭐가 있냐면 법원 감정의를 합니다. 감정이인데 감정이 이제 금액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감정을 뭐한 몇억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저렴하게 하기엔 뭐 천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출신 이제 근무했던 분들은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른 부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고용노동부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퇴 후 대비를 차원에서 지도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를 이제 창출해낸 거죠.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의하는 그 회사 중에 한 분이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하시기 전에 직전에 자기가 주관으로 해서 지도사를 이제 품위에 올려서 지도사 제도를 자기가 창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연세로 치면 한70 넘으셨겠죠. 70 넘었습니다. 그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그분이 자기가 주관이 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도사를. 그러니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이제 자신들이 이제 뭐 약간의 혜택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면 미래 자기의 이제 다른 직업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단 합격을 해 놓으시면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절대 축소시키지는 않겠죠. 뭐 확대를 시키면 시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해 놓으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격증 중에서는 그래도 꽤 써먹을 만한 자격증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특히나,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건설업을 하시다 보면 제 아무리 안전관리를 잘해도 뭐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다른 선진국에도 끊임없이 생기죠.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산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800명 이상이죠. 많은 경우에는 9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산재로 사망하는 분들이 뭐 1000명, 천 단위로 올라가죠. 그냥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한 3000명 됩니다. 반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산재로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거의 인원이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산재는 결과적으로는 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지도사의 역할은 매우 중대해지죠. 예, 그렇다고 지도사가 예를 들어 현장 지도를 하든 아니면 공정 지도를 했다고 산재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지도사의 역할은 제 아무리 시간이 가도 분명히 그 위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주관부서가 지도사는 고용노동부이고 그 다음에 기술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아직까지는 지도사가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기사산업기사는 좀 빼고요. 지도사는 단점이 아직까지는 기술사는 법원에서 기술사를 취득하시면 법원에서 법원 감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돼요. 그런데 지도사는 아직 법원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점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무슨 위원, 평가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SH, LH공사에서 무슨 위원 할 때 원가 절감을 하는 V위원이든 할 때 지도사는 아직 그 역량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은 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단점이고요. 장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사람이 너무 치여서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에 관계없이 좀 마음 편한 직업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직업은 지도자,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연봉에 관계없이 혼자서 자유롭게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면 이제 당분간 쉬고 싶으면 좀 쉬고 하는 개인 사업을 할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은 이 지도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력이 각자 다르죠. 지도사의 매력이 있고 뭐 기술사의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사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부분은 이미 기술사가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한30% 이상 되시고 그다음에 관련 학과를 나오시지 않은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지도사는 학력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죠. 거기에 그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자격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과도 있고, 또한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뭐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 사실 지도사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죠. 예.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지만 학력에 제한이 없고 경력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이제 응시인원이 많아서 공인중개사 빼고요. 공인중개사 빼고 대한민국에서 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 중에 공인중개사 제치고 그건 제외하고 주택관리사 그런 건 빼고요. 빼고는 계속 인구가 이제 응시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몇천 명 단위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몇천 명이 시험 봤는데 뭐몇 명밖에 못 붙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합격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즉 작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의외로 뭐 쉽게 합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이제 산업안전지도사에 저는 주로 이제 건설안전 부문을 하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에 건설안전 관련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에 대부분은 제 동영상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디 지자체를 가든 뭐 하면 이제 동영상으로만 보신 분을 만나게 돼서 매우 뭐 영광입니다. 아니면 뭐 실제 인물을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부문 합격하신 분들은 전부 거의 다가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이죠. 뭐 다는 아니고요. 뭐 자율학습을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를 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 동영상을 이제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어떤 내용을 하시냐 보면 시험 과목에 크게 보면 1차, 2차 있는데요. 1차에 공통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법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법령을 법제처에 있는 법령을 다운 받으셔서 아니면 법령집을 구입하셔서 지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구입하셔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법령집을 손에 넣으시면 양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집 갖고 공부하시는 것은 제가 볼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드시고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항목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셔서 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다행히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도 매년 개정을 해줍니다.
매년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개정이 돼요. 개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저는 사람안전보건법에 한해서는 이제 매년 시험을 보실 때 개정된 내용을 특강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수시로. 그래서 특강을 항상 합니다. 특강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보실 때 제가 업데이트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우수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거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를 대략 하시면 됩니다. 뭐 달달 외우시는 거 아니고 일반자 붙었으니까 일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안 하시고 시험을 보셔도 대부분 6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과목에 기업 진단 지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어렵죠. 여기서 과락이 많이 나오세요. 기술사가 있는 분들은 1, 2과목 면제받고 기업 진단 지도만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1, 2, 3과목을 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락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술사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1, 2, 3과목을 다 시험을 볼까? 아니면 그래서 평균으로 60점을 넘을까? 아니면 3과목만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1, 2, 3과목을 다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차에 1차, 2차, 3차에 면접시험을 보시거든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인터뷰할 때 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과목을 다 공부하셔서 하는 김에 면접까지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제 특히 이 1차 시험에서 기업 진단 지도가 이제 과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해를 뭐라고 하시냐면 기업 진단 지도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을 좀 얘기를 좀 바꾸셔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업 환경 측정,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이 과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과히 뭐 공포심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저는 이제 건설안전 분야만 하는 거니까요. 산업안전지도사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이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건설안전 분야예요. 재발생률도 늘 사망사고 기준으로 건설 분야가 전체 총 산재사고의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황은 뭐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아무리 산업안전지도사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노력을 많이 해도 어쩔 수 없이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분야가 건설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안전 분야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가 대부분 응시를 하고 계시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예를 들어서 5%를 합격시키고, 뭐 10%를 합격시키고, 아니면 3%를 합격시키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점수를 통과하신 분들은 모두 합격을 하는 유형이니까, 인원수에 응시하는 인원을 가지고, 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그래서, 1차 시험은 5개에서 고르는 거고요. 기사하고 다른 점이 기사 시험은 4개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이 지도사는 5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이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으로 보기도 하고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술형이라고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몇개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단답형이라고 보셔도 뭐 상관없을 정도로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1차 과목은 예를 들어서 단순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1차 과목인데 2차 과목에 대해서는 단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약간의 응용력을 발휘하시면 응용력 채점표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쓰세요. 어쩌고 뭐 세 개를 쓰세요 했다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모범 답안을 드리고 있는 내용과 약 상의해도 해당되는 내용이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논술형 이렇게 해놨으니까 논술형. 그래서 응용력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논술형 문제는 뭐 거의 만점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부분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할 때 아니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뭐 점검하는 항목이라든지 기타 정해진 내용만 공부하시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뭐 지원 문제가 다소 어렵게 나와도 무난히 합격을 하시죠. 그런데 예, 특히 건설안전 분야는 시험을 예를 들어서 1차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2차 과목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2차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죠.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안전 분야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건축이나 또는 토목에 전문가급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건축이나 토목이 전공을 하신 분들은 뭐 다행이고요.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인 경우에 건축 토목은 예상외로 이해를 좀 하시면 응용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기본 지식을 토대로 응용력을 발휘해서 이제 찬란한 답안지를 선택할 수 있는 논술형이든 단답형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설명을 드리니까 절대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이제 현재까지의 평판은 과연 공부를 하는 동안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아무리 집중을 안 하고 공부하셔도 제가 하는 내용을 뭐 그다지 집중하려고 귀담아 들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점 정리를 잘 하고 기본 베이스 즉 펀더먼털을 잘 다져 주시기 때문에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과목인데요. 3차 과목은 뭐 전문 지식 응용력, 그 다음에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3단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 과목은 많은 분들이 3차 면접에서 시험이 이제 한번 불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 해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쉽게도 이제 두 번밖에 못 보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질문을 하나 받았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답을 말하면 합격이고 뭐 적절하지 못한 답안을 말하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면접 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 배점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전문 지식 점유율, 응용력 점유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성, 그리고 지도 감독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성 그런 것은 뭐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얘가 30점이고 만약에 얘가 30점이고 그럼 60, 60, 70, 얘가 20점, 나머지 그러면 60에다가 80, 10,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전문 지식, 전문성, 그 다음에 응용력,
왜냐하면 응용력이 있어야 잠재재해를 발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 상식. 일반 상식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됨됨이, 인성. 그리고 지도 감동 능력을 봅니다. 지도 감동력.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여기 제가 점수 배점 해놓은 것처럼 60, 그 다음에 80, 100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전문성하고 응용력을만 통과하면 나머지 기본 점수만 받아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좋고 인성이 좋고, 그 다음에 말주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20점 만점을 받고, 여기에서 다 뭐 올바른 대답을 못했다고 해도 면접을 보는 사람, 면접관은 제일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전문성과 응용력만 특출나다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진 않죠. 마음이 이쪽으로 완벽한 사람, 이쪽으로 완벽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이쪽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 합격하는 요령은 제일 먼저 전문성 응용력보다는 사실 여기 점수 배점이 낮은 이 부분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전문성 응용력은 충분히 말을 했는데 왜 점수를 안 주냐, 왜 그러냐면 이쪽에 비중을 안 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이 과목을 듣는 분 중에 면접 한번 불합격돼서 다시 재시험 대비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왜 탈락을 했냐면 이 부분 때문이죠. 지도 감동 능력, 즉 지도 감동 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이제 체계를 보는 거죠. 체계. 그러니까 면접 볼때 어떤 질문 하나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의 개요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받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재해 유형은 무엇이고, 그리고 문제점이나 재해 유형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시고, 여기까지 말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서 면접 요령은 첫 번째 1번 개요를 말하시고, 2번에 문제점 또는 재해 유형을 말하시고 설명하시고, 3번에 원인과 대책을 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4번 자기의 소견 내지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체계를 밟지 않고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 체계대로 말하면 면접에 불합격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출 조건이 지도 감독 능력이니까, 이건 어디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가짐, 그 다음에 옷차림, 그 다음에 말할 때 이 사람의 품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스스로 면접 볼 때 어디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가의 빈티나는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가지 마시고 좀 투자하셔서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양복, 그 정장을 하나 제발 맞추셔서 품위에 맞는 그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디 지도 감독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합격하시면 품위에 맞는 그런 그 외형을 갖추시면 면접을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고 요 1, 2, 3, 4 전개를 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답을 말씀하시면 분명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하는 방법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1차 시험에 5개에서 고르는 문제고, 2차 시험에 논술형을 보시는 거고, 3차 시험에 이제 면접을 보십니다. 물론 1인당 20분 내외인데 꼭 20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20분이 초과될 수도 있고 뭐 30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오랫동안 면접 시간을 할애해 줬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 불합격되는 거 아니고 다만 뭐냐? 1, 2, 3, 4 내용에 얘기를 전개하는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대로 이제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 글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저는 단순 암기하시려면 제 동영상 보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노력은 덜 하고 투자는 즉 시간 투자는 덜 하시고 그리고 기억은 오래 갈수 있도록 이제 창의력 증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도무지 뭐 관심을 전혀 없으시면서 하지만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수업 들은 내용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느끼실 정도로 뭐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게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핵심을 잘 이제 그 지적하면서 핵심 사항을 잘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마쳤는데요. 설명드리기에는 물론 이제 대략 30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실 테고 이제 어떻게 시험 보고 과목은 뭐고 다 아실 텐데 이제 저는 드리려는 내용이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시간 때우기 식으로 동영상 수업을 만들진 않거든요. 제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기사 동영상도 있고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술사를 가장 많이 합격시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지도사를 현재까지 가장 많이 합격시킨 사람입니다. 뭐 기사는 뭐 자율학습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기출문제 암기하셔서 보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기사를 가장 많이 합격시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기술사 지도사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창출한 사람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전환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의 인생이 직장 생활이 정말 피곤했다면 앞으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성의껏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